최근 들어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가 다 아는 해외 유명 연예인도 있고 인플루언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의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단체로 한국 여행을 왔고 그중 한국을 대표하는 수산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많은 화제를 낳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즈키프, 에미루, 에스판드까지 원트루킹이야, OTK 크루원들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트위치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이며 유튜브 구독자는 합산 1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관련 업종에서는 매우 인지도 높은 미국의 온라인 컨텐츠 제작자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죠. 그렇다 보니 그들이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인터넷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그들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수많은 그들의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하나같이 한국은 아주아주 환상적인 곳입니다. 당신들도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결국 사람들은 이제 한국을 자연스럽게 찾는구나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울과 부산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진행했고 아주 재밌는 반응이 전부였죠. 부산에서는 시민들과 어울리며 인터뷰도 하고 음주도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를 낳은 건 바로 서울에서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한 영상이었는데요. 입구부터 체온 체크를 하며 입장한 수산시장은 그들을 놀래키기에 적절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시장 내부에 수많은 수족관들이 있고 그 안에는 광어, 우럭, 대게, 킹크랩, 멍게, 해삼 등 다양한 물고기와 해산물이 있고 횟감을 고르고 주문을 하면 바로 회를 뜨고 바로 위층에 있는 식당에서 싱싱한 회와 해산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도 수산시장이 있지만 한국처럼 살아있는 채로 수족관에서 보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손질이 된 채로 가판대에 올려놓고 판매하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나마 싱싱하게 보관하기 위해 얼음 위에 보관 판매하는 게 전부죠. 그렇다 보니 OTK 크루원들은 이 모습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아쿠아리움에 온 것 같다며 신기해하기도 했죠. 그들은 각종 해산물과 킹크랩을 주문해 위층 음식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변 사람들과 인사하고 대화를 즐기면서 주문한 음식을 기다렸고 이내 회를 비롯해 각종 해산물 등이 나왔으며 그 중에서 산낙지를 굉장히 신기해했습니다. 산낙지의 경우 한식을 즐긴다는 많은 외국인들에게도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느낀다고 하는데요. 산낙지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낙지라는 뜻입니다. 낙지나 문어 등 빨판이 있는 연체동물은 죽은 뒤에도 신경체계가 계속해 반응하기에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빨판이 꿈틀거립니다. 원래의 모습에서부터 거부감을 느끼다가 이 모습에서 또 한 번 경악하는 외국인들이 많죠. 실제로 과거 명예 한국인 거스 히딩크 감독에게도 산낙지는 공포의 대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이끌던 2001년 한국 대표팀은 울산에서 훈련을 마치고 어느 횟집에서 저녁을 먹었고 당시 산낙지가 테이블 위에 있었는데요. 그리고 산낙지를 본 히딩크 감독을 비롯한 네덜란드 코치 스태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정도로 외국인들에게 산낙지는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입안에서 움직이는 식감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가 많고 못 먹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크루원 중 에미루와 오스틴은 도대체 저런 걸 어떻게 먹냐면서 놀란 모습이었죠. 하지만 미즈키프는 호기롭게 산낙지를 먹었고 아니나 다를까 곧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즈키프가 먹는 모습을 보고 에미루 역시 산낙지에 도전했고 역시나 표정은 충격적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들은 멍게와 회 등을 즐겼고 한껏 흥이 오른 미즈키프는 소주잔을 들고 아예 옆에 있던 한국인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그들과 소주잔을 부딪히며 완전히 한국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에 차지 않았는지 아니면 소주에 취한 것인지 미즈키프는 아예 소주병을 들고 옆 테이블로가 함께 술과 음식을 나누며 친구가 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당 방송을 본 수많은 외국인들은 완전히 한국에 녹아든 것 같다며 방송으로나마 함께 즐기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한국 여행 전체가 정말 스펙타클한 콘텐츠였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아요. 아마도 최근 당신들이 여행한 곳 중 한국이 가장 기억에 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한국 비디오는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모두 다른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생선 장수로서 어른이 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라면서 말이죠. 이처럼 OTK 크루원들을 비롯해 외국인들은 한국의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보고 놀라곤 합니다. 물론 한국과 다른 나라의 서로 다른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충격받는다는 점에서 꽤 놀랍긴 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OTK 크루원들의 수산시장 방문 영상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당신들이 한국에서 더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인기로 보았을 때 이 컨텐츠는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산낙지를 보고 에미와 오스틴의 반응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 비디오의 시간은 정말 길었고 재밌었어요. 영상 길이가 무려 20분이나 되었지만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단체 스트리머 여행 브이로그는 확실히 재밌는 콘텐츠입니다. 심지어 여행 간 곳이 한국이었으니 더더욱 말이죠. 당신들은 앞으로 더 많은 한국 경험을 할 텐데 한국의 전통시장을 꼭 방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산낙지를 먹는 건 꽤 충격적이었어. 한국인들은 저걸 굉장히 맛있게 먹던데 말이야. 도대체 무슨 맛으로 먹는 거죠? 한국의 트러플 오일이라고 불리는 참기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한국의 참기름은 정말 맛있어. 어쩌면 트러플 오일보다 더 마법의 오일일 거야. 난 한국인들의 술게임을 보고 싶어. 한국인들은 술게임을 정말 재밌게 즐긴다더군. 베스킨 라빈스부터 세종대왕, 바니바니 같은 게임 한번 볼 수 없을까? 인터넷으로만 봤는데 실제로 보고 싶어. 킹크랩을 봤을 때 당장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그것보다 한국의 수산시장은 저렇게 수족관을 둔다니 이건 참 놀라운걸? 그만큼 더 싱싱하게 먹을 수 있는 거야. 저 수족관에는 바닷물이 가득하고 물은 항상 보충해주고 있어. 이건 정말 트위치의 최대 콘텐츠입니다. 방송을 시청하는 내내 웃으면서 죽을 뻔했다니까요. 앞으로 더 재밌는 방송을 보여주고 저는 그것과 함께 하고 싶어요. 저들이 일본을 가면 어떨까? 한국은 너무 센세이션이었어. 수산시장 정말 대단한 곳이네. 미즈는 계속 다른 나라를 여행해야 합니다. 현지인 팬들과의 만남은 너무너무 재미있고 건전합니다. 미국에서는 생선을 먹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저는 캐나다 뉴펀들랜드에서 왔으며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문어와 오징어게 등 거의 모든 것을 물에서 먹는다고요? 어떤 알고리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전부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래요. 이번 한국 여행 전체는 정말 스펙타클한 콘텐츠였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셨을 것 같네요. 이번 여행을 돌아보면 놀라운 추억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거 아세요? 한국을 당장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어딜 가도 이런 재미를 느끼기 위해 유명해진 것은 아닙니다. 약속할 수 있어요. 그저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